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예쁜 따옴머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긴 갈색머리 모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따줘봤어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예쁜 머리가 됐죠? 일단은 헤어핀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빗질을 다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머리를 먼저 아래쪽을 묶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닦기 시작할 텐데요. 자, 이쪽 왼쪽 아래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렇게 네. 아래쪽에서 머리 위쪽 정수리 쪽으로 연결을 해서 네, 한 개, 두 개 해주시고 묶은 부분에서 마지막 세 번째 해서 그 세 개를 가지고 따줄게요. 어느 정도 땄다가 위쪽 머리에서 더 가져올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점점 방향을 잡아가면서 계속 따가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봐가면서 따주시면 되겠죠? 따옴머리 많이 하신 분들은 순서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포니테일에서 한번, 위쪽에서 한번. 계속 해줄게요. 머리가 길수록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따야겠죠? 자, 저는 동그랗게 지금 따주고 싶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따가는 방향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예쁘게 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따갈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포니테일 쪽은 끝났고요. 이제 끝부분 정리를 해줄게요. 남은 부분 계속 따주시고요. 자, 남은 부분을 이렇게 안쪽에, 머리 안쪽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꽉 잡으신 다음에 핀으로 고정해줄게요.
고정을 하시려면 여러 개 꽂아야겠죠? 좋습니다. 네,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아무래도 더 예쁘게 잔머리 나오지 않게 고정이 될 거고요. 네, 핀 가지고는 이렇게 여러 곳에 꽂아주시면 네, 잘 풀어지지 않게 예쁘게 될 겁니다. 아, 이 올림머리 모양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집에서 꼭 예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이트하러 갈 때도 좋겠고 결혼식장 갈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여성스러운 디자인인데요.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동영상들도 감상해 보세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새로운 비디오 받아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DIY에서 또 만나요. 안녕.